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검진 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한편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대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늘리고 자가검사키트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기침예절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시도 보건소와 병원,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7만 6,043명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과 유통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